2차원 나노물질 맥시는 우수한 전기 전도도와 친수성을 가진 신소재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를 100% 차단하는 차폐 능력과 배터리 특성이 우수해 첨단 산업의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소재, 특히 나노소재의 값이 비싸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로 사용하던 비싼 정의금속 분말 대신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 원료 또는 저급의 금선화물을 활용해 맥신의 전구체 분말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재활용 원료의 아몰퍼스와 저온합성 공법에 의한 고순도 저산소 전구체 제조 기술입니다. 제조 원가 내 원재료 비용의 80% 이상이 절감되고 기존 온도에서 400도 저감해 전력 비용을 약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고반응성 탄화환원 공정으로 중요 불순물인 산소의 극단적 제거가 가능해 맥신 소재의 전극과 표면 특성이 향상됩니다. 맥신 제조 시 발생하는 폐산 폐수를 절감하고 60% 이상의 생산 용액을 재순환하는 기술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아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소재의 식각과 수세 공정을 자체 제작한 단일화한 장치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로스를 최소화하고 맥신 소재의 고품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조한 맥신을 전극과 배터리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 분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슬러리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 전자파 차폐 소재와 배터리 소재,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방사능 관련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